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카카오 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 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 유포한 식품 유통 전문 업체 7곳과 통신 판매업 등 6곳 등 총 13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한 곳도 함께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 폐기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에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광고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형성된 특정 대상에게만 허위 가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는 피하고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허위 가대 광고를 유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다이어트에 가짜 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 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3건, 홍국살 등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3건, 붓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과장 광고 2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 전문 판매업체인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 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 붓기 관련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 식품 제조 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정농산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허위 가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주는 방식으로 약 20%의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체 경우에는 이제 질병치료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을 병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5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과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체험기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체험기 광고의 경우에도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에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이제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 처분과 벌칙을 부과, 병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부당 광고를 했던 시점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 평일 시간대는 피하고 모니터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평일 야간 시간대라든지 주말 이런 시간대를 활용한 것을 보면 결국 이런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밴드에는 채널을 1인당 5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에는 이제 유사한 종류였던 정보들을 올려놓으면서 이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야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으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광고 대행 업체 또 이제 불법일 것 같긴 한데 광고 대행 업체에서 이런 구독자를 1인당 한 1,500원 정도였던 비용을 제공하고 이 구독자 수를 이렇게 늘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 들에게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내면 저도 알지 못하게
친구 맺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정보라도 이 정보를 받기 위해 채널 이제 친구 맺기를 추가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무등록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삼정농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미수입니다. 이런 좀 이 식품 제조를 할 수 없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정미수에서 제조했는데, 작년 12월부터 한 1개월간 매출액이 3,2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업체 중에 하나인 네이처톡의 경우는 작년 1년간 매출액이 21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벌써 12억이 넘었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상당한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정농산과 소녀제가 주식회사는 그 어머니와 자식 관계, 부자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재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녀제가 같은 경우도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인근에 있어서 친척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채널마다 상대방의 어떤 제품들을 같이 올려주는 걸 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제품이 판매되고 하는 그런 어떤 위법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